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넉줄고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넉줄고사리라 하면 잘못 알아듣고, 골쇠보라고 하면은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원학명은 넉줄고사리고, 양명이 골쇠보입니다. 골쇠보는 이런 산속 큰 바위 절벽 같은데, 이런 데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래된 나무 덩굴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이런데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요. 주로 이제, 물이 빠지지 않는 화분에 자갈 같은 걸 깔고, 이거 뿌리를 캐다가 심어서 물을 항시 흥건하게 담아두면은, 그걸 이제 수반이라 그러는데, 그 수반 재배를 하면은, 이 잎을 즐길 수가 있고, 또이 뿌리를 캐가지고, 이끼와 같이 돌돌, 공처럼 동그랗게 돌돌 말아서 철사줄 같은데, 이 뿌리를 묶어가지고, 이끼에다가 돌돌 감아서, 선반 같은 밑에다가 철사줄로 축 늘어지게 매달아 놓고,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면서, 그렇게 장식용으로도 심어서 재배를 합니다. 이제, 묵은 뿌리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가느다랗고, 새로 올라오는 새 뿌리는 이렇게 굵고 통통합니다. 이제 이런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바위 위를 기면서 주로 이제 자라는데요. 골쇠보의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신장이 허약해지면은 요통,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또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치아 흔들림이나, 신우 요통, 허리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장이 허해지면은 귀에서 삐익 하고 뭐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 같은 증상도 심해지는데, 그런 증상도 아울러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설사, 또 시력이 약해져서 감퇴되는 시력감퇴 증상, 또 타박상, 또 근육동통, 어혈 등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한련초와 야관문에 더해서 3대 천년 비아그라라는 그런 정력제로, 자연강장제로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는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제 딸들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가난한 재산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좋은 혼처 자리가 나오질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딸은 60대 늙은이한테
논 면마지기 받고 시집 보내고, 또 둘째 딸은 40대 중년한테 이제 뭐밭 멧돼기 받고 이제 시집 보내고, 그 이제 그럭저럭 이제 재산이 좀그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재산이 조금 늘어나니까, 이제 막내 셋째 딸은 정상적으로 20대 청년한테 시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세 딸이 명절 때 이제 친정에를 다니러 왔는데, 세 딸이 같은 방에서 자면서 이제 서로 푸념을 하는데, 뭐 60대 늙은이라든가 40대 중년은 고개 숙인 남성이 돼가지고 밤일이 신통찮다고 그런 하소연을 셋째 딸한테, 젊은 청년한테 시집간 셋째 딸한테 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친정 아버지가 바깥에서 듣고, 가난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시집 보낸 자기 불찰도 있고 잘못도 있고 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이제 이 골쇠보를 뜯어다가 첫째 딸, 첫째 사위, 둘째 사위한테 약으로 먹으라고 줬답니다. 그 이제 이걸 먹고 나서 첫째 사위, 둘째 사위가 밤일이 원활해져서 그 뒤로 첫째 딸이나 둘째 딸이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천년 비아그라라고, 3대 한련초와 야간문과 더불어 3대 천년 비아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뿌리 줄기에 털이, 뽀얀 솜털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이 뽀얀 솜털이 위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사가 없어지지도 않고 위장팩에 박혀서 통증이 생기고 하니까, 이걸 약으로 쓸 때는 꼭 이렇게 채칠해서, 통통한 줄기를 채칠해서 도치램프로 태우고 나서 장갑을 끼고 비비면은 요 솜털이 싹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오고 나면 속에는 이제 여기 속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줄기가, 뿌리 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뿌리 줄기를 이제 말려서 뭐 가루를 만들어서 환을 빚어가지고 먹는다든가, 또는 술에 담가 먹는다든가, 그렇게 약으로 쓰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넋줄고사리, 우리가 흔히 골쇠보라고 더 많이 알려진 넋줄고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